담벼락이 있어요 집에. 근데 누가 낙서를 아니 그래피티를 하고. 존나 열받지. 씨, 안 돼. 그러니까 염세적인 염작가. 뭘 내가 뭐 하겠냐? 그림이나 그려야지. 저희 정말 행사만 다니다가 오랜만에 사무실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네. 맞아. 아 행사 너무 다녔어요. 딜레마가 있어. 이게 행사가 많으면 이제 돈은 벌려서 좋은데 다음 컨텐츠를 만들 시간은 없고 다음 먹거리를 만들 시간은 없다는 거야. 이게 참 아이러니. 또 시간이 열렬해서 컨텐츠 만들고 있으면 돈은 또 언제 버나. 이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아 하루도 그래서 마음 편할 일 없어요. 자영업자는 내 캐릭터를 만드는 그런 연습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다 내 거 캐릭터 그리고 그냥 이것저것 그릴 거 오늘 주제가 없어. 그냥 계속 뭔가 훈련? 야구선수면 맨날 이렇게 이거 연습하고 그지? 축구선수는 축구선수 축구 그런 것처럼 그림 그리는 사람은 이렇게 맨날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해야지. 저는 그러면 닌자 스텝을 어 이거 오늘 잘하는데? 스프레이가 사실 되게 사실 사기 아이템이거든. 이런 그라데이션도 막 이렇게 이런 것도 막 바로 이렇게 되고 막 두께도 이렇게 해서 가격이 비싸고 냄새. 아니 이걸로 먹고 사는 지가 이제 11년 차고 좀 있으면 12년 차네. 확실히 10년 정도는 돼야. 진짜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정말 막 하루에 진짜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한다면 뭐 4~5년도 되긴 되겠지. 또 생계를 또 해결하면서 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라 난 목걸이 했어. 이게 염주 같은데? 이게 사실 진주 목걸이 스프레이를 되게 오랜만에 한다. 작가님 생각하시는 스프레이로 스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시야? 보안? 이런 게? 오 질문 왜 이렇게 좋아요? 아, 되게 좋은 질문인데?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도안을 실제로 표현하려면 스킬이 좀 동반이 돼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스킬이랑 그러니까 도안도 이제 본인 만든 사람이 안단 말이야. 이제 뭐냐면 내가 이거를 실제로 그릴 수 있나. 그래서 본인 능력치에 따라 시안이 나오는데 내가 스킬이 이거밖에 안 되면 도안도 사실은 거기까지밖에 못 만드는 거지. 실제로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한계를 이미 감안하고 도안을 만들기 시작하지. 근데 이거는 모든 분야도 뭐 똑같지 뭐. 내가 내 한계치에서 최대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피티 아티스트도 활동은 하고 있지. 근데 이것만 정말 파는 작가님들이 계시단 말이야. 그 작가님만큼 정도는 아니지. 레오 작가님. 지금 레오다오 작가님은 완전 20년. 아 20년.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떤 일을 20년 동안 한 사람이 별로 없어. 대단한 거야. 근데 외국에서는 그래피티가 하나의 문화로 잡혀 있잖아. 근데 왜 한국에서는 아니 원래 낙서에서 시작한 건 맞는데 일단 서구권에서도 원래는 엄청난 낙서 문화였는데 엄청 그 하위 문화였는데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메인 컬처로 자리잡게 된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서구권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겪는 과정을 겪었을 거고 이 분야로
셀럽 작가분들이 많이 나오면 이제 좀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찾겠지. 아직은 조금 대중적으로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아직은 그래피티가 인식이 좋지 않지. 근데 원래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근데 지금은 좀 이렇게 메인 컬처로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래피티 발전이 힘든 게, 일단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릴 벽이 없어. 진짜. 간단하게 이제 뭔가 낯선 그래피티가 존나 열받지. 씨, 그러니까 존나 열받지. 아니 근데 그건 있어. 잘 그렸어. 그건 괜찮아. 근데 우리나라가 뭐냐면 이게 난 그거야. 할 거면 좀 잘 그려라. 그냥 애들 홍대병 걸리는 애들 있잖아. 애들 막 칙칙 낯서 이렇게 하고 막 뭐 태깅 뭐 간단히 하고 하지 말고 할 거면 잘 그리라고. 근데 어쨌든 열을 받지. 내 집인데. 자. 커플 맞다 이런 거다. 이게 또 마카랑 그린 건 또 다른 느낌. 스프레이는 진짜 한번 여기 빠지면 물감 못 돌아가. 물감에 돌아갈 수가 없어. 이게 진짜. 물감은 유화. 유화든 뭐 페인트든 아크릴 물감이든, 그러니까 붓질을 못 해. 붓질을 할 수가 없어. 진짜 개사기 아이템이야. 물감은 물감 섞고, 붓에 물감 또 찍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 내는 일단 그런 과정이 아예 생략되고. 이런 그라데이션 같은 것도 붓질을 꽤 많이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필요 없어. 근데 물론 이제 이런 테크닉이 있어야지. 이제 이 필압 조절하고 이제 이 압력 조절하면서 프레이가 나가는 농도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도 필요하고. 작가님 도와드리러 갔었을 때 펩시 확실히 제가 쓰는 양이랑 작가님들이 쓰는 양이랑 좀 다른 거 같아요. 이게 그게 있어. 이게 스프레이도 처음에 쓰는 법 잘 모르면 똑같은 면적을 칠하려고 해도 스프레이를 되게 많이 써. 초보자들은 이 경제적으로 쓸 수가 있지. 연비가 좋아진다 해야 연비가 좋아져. 스프레이가 내구성이 좋거든. 좋은데? 이제는 좀만 맡아도 못 맡겠어. 이제 보니까 다들 작가님들마다 그림 스타일이 다르더라고. 나는 정말 열심히 그린 더 막 그런 것보다 러프하고 대충 그렸는데 있어 보이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몇 번의 터치를 안 주고 있어 보이는 그림 그리는 거. 한마디로 연비가 좋은 그림이지. 근데 이게 점점 가면서 이런 테크닉을 연습할 시간이 별로 없어. 실제 보면 알잖아. 이게 내가 맨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그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 뭐 업무도 봐야 되고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지금 이거 재밌어. 근데 이 뭐든지 이게 업이 되면, 일이 되면 고통스럽지. 왜냐면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이제 사실 이 분야가 돈 벌기가 쉽진 않은 분야라서 현실적인 부분이랑 내 꿈이랑 괴리감이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은 미술을 하긴 하지만 공연을 더 많이 하잖아. 문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그릴 시간이 많이 없지. 사실 이런 거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일을 직업 갖는 건 좋긴 좋지.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도 훨씬 낫지 당연히. 슬픈 스마일. 슬픈 스마일만 좋다. 지금 신도시 아재가 돼가지고 이런 게 테크닉이지. 왜 가고 싶으세요? 서울로? 못 가 이제. 이제 서울 살기에는 내가 그 복잡함을 이제 못 견뎌. 사람 나 좀만 봐도 너무 짜증나 진짜. 와, 나 그저께 어제 김포 아울렛 갔다 왔는데 나이키 매장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막 너무 짜증나더라고. 내가 이제 그걸 못 견뎌. 너무 짜증나. 진짜 자동차 막, 주차할 데도 없고 막. 검은색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 같아요. 그걸 왠 줄 알아? 작가님이나 다른 작가님들은 다 각자의 그 상징하는 색깔이 있잖아. 있어. 작가님은 그냥 검은색. 검은색 스프레이 하나로 막 끝판적인 표현을 막 하고 싶은 거야. 사실 좀 귀찮기도 해. 색 쓰는 게 너무 귀찮아. 맞아, 아빠야. 여기 이제. 현주야, 안녕. 잘 가. 스프레이 진짜 사귄 것 같아. 이렇게 잘 쓰니까 그렇게 하는데. 스프레이
스프레이를 배우려면 자습을 해야 돼. 가서 배울 수가 없어. 자습이지. 그냥 내가 근데 이게 배우려면 내가 일단 되게 좋아해야 돼. 사형권 같은 경우에는 마당이 되게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그림을 그릴 때가 많은 거지. 뭐 밖에서 하든 누구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접하기가 쉽지 않지. 일단은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라서 그래. 일단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 이게. 오, 잘 그렸는데 되게? 오, 너 마음에 든다. 근데 결국에는 다 미술 베이스라서 그림을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그리는 게 중요하지. 솔직히 얘기하면. 오케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아니 좋은 것 같아. 내가 이런 작업들을 되게 하기 힘든 상황인데 컨텐츠 만들 겸 이렇게 하니까 재밌고. 자 마무리. 염세적인 염작가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